게스트를 하니까 뭐지? 저 혼자 가고 있어. 네, 푸켓의 밤거리입니다. 저 혼자 나왔습니다. 다들 피곤하다고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도 왔는데 그냥 한번 더 걸어서 봐야죠. 아이스커피도 한잔 마시고. 거의 한 3년 6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3년 6개월이니까 거의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어요. 와우, 여기 마사지 잘 하려나? 나 이렇게 깨끗하고 큰 데가 좋더라고. 아유, 역시 태국은 태국이네요. 와우, 진짜 좋은 아니네. 와우, 망고. 수영복이 진짜 싼 게 있어야 되는데. 250바트 달라고 하는데 한 100바트 깎으려고 하다가 그냥 50바트 깎았습니다. 그래서 200바트. 그 비싼 거지. 거의 뭐 7,000원 정도인데. 아, 네, 많이 피곤해가지고 뭐 열정이 안 일어나네요. 원래 정신론 바로 앞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와우, 언제 또 이런 게 생겼대요. 그냥 저는 이런데 그냥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로티 너무 맛있어. 우리 애들도 되게 좋아할 텐데 로티. 근데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애들은 일찍 자야죠. 와, 근데 뭐 내가 알던 푸켓이 아니네.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옛날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정신없어. 제가 알던 푸켓은 좀 조용했는데, 어, 너무 시끄럽네. 와. 아, 여기 어딘지 알겠다. 여기 원래 시끄러운 데입니다. 아, 내가 거꾸로 왔구나. 그래서 헷갈렸구나. 제가 푸켓 오면 제일 피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이제 보통 좀 앞에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 차가 반대편에서 와가지고 제가 헷갈렸네. 어, 여기 좋지. 나 이렇게 조용한데 좋아, 조용한데. 정신론 문 닫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여기 위에서 마사지 받고 냈는데 마사지 가게가 문 닫았고 카페로 바뀐 것 같네요. 진짜 오랜만에 온다. 기대되네요, 정신. 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조용하고 깨끗하고 넓고. 야,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 왔었는데, 8월 달에. 그때 A2 원고 끝내고. 한참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 중일 때 왔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와이프가 푸켓 가서 쉬고 오라고 저 보내줘가지고 왔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 문 아직 안 닫았다면 좀 카드라도 가져올걸. 네, 현찰을 너무 조금 가져와가지고. 여기 되게 깨끗하고 크고 넓긴 하지만 맛은 별로 없어요.
아, 이거 다 있었네. 아쉽다. 돈을 너무 조금 가져왔어. 아, 이거 깜빡했네. 아무래도 아빠는 좀 맛있는 거 사다 날라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조식이 있고 그러긴 한데, 아, 빵도 있고. 그래도 애들이 계속 노니까 간식으로 뭔가 필요하거든요. 어디 보자. 그래도 야자들이니까, 아, 이 포도가 별로, 야자들이 좋아하는 포도가 아니야. 과일을, 아가들을 위해서 과일을 좀 한번 사가 봐야겠습니다. This is really a cooperation. Really good quality. 아유, 돈이 별로 없는데. 야, 이거 너무 사가고 싶은데. 야, 이거 두리안, 아, 이거 어떡하나. 야, 이건 무조건 사가야겠다. 이거. 잠깐 시내 구경한다고 나왔어, 갑자기. 갑자기 이게. 리치 두 개 사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망고스틴. 망고스틴 사가야지. 야, 망고스틴 비싸다. 망고스틴 하나만. 벌써 이게 600바트. 와우. 어, 두려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일단 제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망고가, 망고가 얼마야? 249바트. 아, 망고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돈을 너무 조금 가져와서 너무 갑자기 억울하네. 리조트 과일이 별로 맛이 없어서요. 과일을 좀 사다 날라야겠어. 망고 주스 두 개. 야, 이거 아무래도 내일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 내일 다시 와서 먹을 걸 공수를 해야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이거 엄청 사고 가방 가득인데 과일이랑 먹을 거. 갖고도 이제 돈이 좀 남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이게. 역시 물가가 싸긴 싸네요. 저는 이게 두리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두리안이랑 코코넛 바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리안, 미쳤다. 와. 너무 맛있어. 와. 이거 갑자기 두 분이 증꾼이 되어버렸네. 그래도 기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 주스가 너무 맛있어서 몇 개 더 사려고 합니다. 코코넛 주스 하나 더 살게요. 야, 나 태국 비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쉽다. 지금 내일 다시 와서 돈을 갖고 와서 좀 사야겠어요. 진짜 이런 거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 빵도 사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빵도 좀 사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 아가들이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을 요거 하나씩 사가고, 하나씩 사가고, 고급 리조트인데 엄청 비싼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 우리 에일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와이프랑 신혼 때 왔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조금 지금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식량을 좀 사서 갑니다.
뭔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이 조용해서. 근데 아까 그 반대쪽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요. 여기 뭐 약이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트랜스젠더라고 보면 됩니다. 오우, 닥터피쉬. 야,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좋습니다. 아이고, 해산물 가게가 아직도 남아있나 한번 볼까? 아, 여기 여전하네요. 여기도 좋고. 이쪽으로. 정말 여기는 이렇게 항상 손님이 없어. 여기도 인디아 푸드인데. 아, 여긴 좀 사람 있네. 인도 사람들만 오는구나. 타이 푸드 레스토랑이고. 그래서 싹 돌면 해산물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맛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왼쪽 오른쪽 가게가 하나씩 있는데 오른쪽 가게는 여전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손님이 별로 없다. 야, 이 왼쪽 가게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망했네. 야, 여기는 그냥 와우, 뭔가 망했네요. 이 거리 자체가 망한 것 같아. 거리에서 청바지를 팔아요? 자, 여기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 골목에 뭐 되게 많은데. 아, 근데 여기 진짜 마사지 가게 정말 깔끔하고 괜찮은 곳이었는데. 야, 없어졌네. 뭐 더 잘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갔겠죠. 건물을 샀을 수도 있고. 어, 여기도 여전하구나. 와우. 근데 여기로 가면 내가 싫어하는 그 거리가 또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가 좋네.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좀 좋네요. 여기도 맛집인가? 더 다카프케 왔고요. 아, 이제
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침 비가 옵니다. 아, 태국 빗소리 정말 듣기 좋네요. 드디어 우기가 시작이 되려나 봅니다.